라면 먹는 거예요? 아우. 형우 씨 와요. 어. 여기야. 여기 좋다. 어? 돈이 안 좋아. 귀여워졌다. 저희가 의외로 저렇게 보이지만 와서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저 와서 가보고 더 심각했어요. 보통 저런 거 보면 이제 화면보다 실제 가면 더 예쁘죠. 예쁜데 가보고 실망한 건 처음이에요. 너무 좁아, 좁아. 화면이 훨씬 나아. 화면이 훨씬 나아. 아하. 네. 화면 되게 실망해. 잠깐만. 라면. 저기 죄송한데, 여기요. 네. 빨래 삶아요? 아니, 라면. 무슨 냄비 크게 냄비 추운다고. 라면. 몇 개 끓이려고? 10개, 여기 3명이. 3명이 여기 3명이.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약간? 빨리 먹고 싶어요. 좋아해, 이쪽. 현장에서 보다니. 이거 좀 까줘, 거기. 아, 진짜 할게. 네. 진짜 끼는구나. 저 진짜 끼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냥 대충 넣잖아요. 네. 간이 정확합니다. 동훈 씨가 한 번에 몇 번, 몇 개 먹는다 그랬지? 저요? 개수를 안 세가지고 모르겠어요. 계란통에 계란 다 들어있는 거예요? 네. 야, 나 당나귀 무슨 견학 온 것 같아. 너무 재밌어.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. 너무 신기하다. 현무 씨, 현무 씨 온다고 내 이렇게 사왔어. 그 뭐야? 그 라면만 있었는데? 네. 그 뭐야? 이거 사왔어. 그 뭐야? 문어. 아, 대박이다. 여기다 문어가 사여있더라고요. 제가 네. 그때 저 셰프님 그 식당에서 라면 할 때는 엄청 재료 많이 넣어서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현무 씨 와서 네. 특별하게 이제 라면만 먹여서는 절대 등록이 없다. 특별한 스페셜 라면을 가자. 그래서 이제 해물 거 아, 그래야지 등록할 것 같아서? 그럼요, 그럼요. 아. 가리비까지? 오, 가리비까지. 새우. 네. 아유, 많이 썼네. 무슨 맛일까? 아, 이 진짜 맛있다. 어. 그냥 그냥 거야? 그런 것도 아니야. 네. 다 씻은 거죠? 안 닦고? 네, 씻은 거죠. 네. 씻은 거 맞아요? 씻었겠죠? 무슨 소리를 이렇게 다 해서. 씻었겠죠, 아마? 씻었겠죠라고요? 시장에서 온 거면은 네. 이렇게 소금으로 빡빡빡빡 문질러가지고 네. 빨판에 그 이렇게 막 껄도 들어있고 막 밀가루 막 해가지고 이게 다 뭐가 지물지물 씹히든 잘 아니야 씻은 거야 씻었어요? 응 씻었어요 내가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깨끗하더라고 씻었어 아 근데 난 칭찬해 주려고 네. 전염은 안 씻은 걸 얘기해야 돼 야, 야 진짜 큰 거 아유 물었어 물었어 웬일이야 나한테 돈 쓰는 거야? 아유 아니 또 어차피 이것도 운동하고 또 등록하고 갈 거니까 관장님 손님 오셨다고 지금 누가 내가 진짜로 이게 특별하게 진짜로 그거 새우 봐봐 새우 이야 진짜 푸짐하다 계란부터 먹죠 이까심으로 한 판씩 먹어야 돼요 손님 오시니까 특별하게 아니야 나 한 판 안 못 먹어 아니, 배불러 배불러 아유, 배불러 하지 마 아니 일반 계란 아니야 이거 봐봐 몇 번씩 나 저기 흰색 아닙니다. 나 동훈 씨처럼 먹어보고 싶었어. 이거 뭐지? 노른자 빼가지고 김치 얹어 먹어. 그거 맛있지. 배워보려고. 노른자 일단 빼. 노른자. 노른자 빼. 이거 잘 못하겠어, 동훈 씨처럼. 저기 그렇게 크기가 쉽지 않더라고.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아, 맛있어, 먹어봐. 짭짤하지 않았어요? 네, 맥반석에서 더 짜더라고요. 어때요? 맛있어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의외로 괜찮은데 네. 저렇게 많이 못 먹이는 한 3개 먹고 저는 질려가지고. 진짜 저 둘은 20개 먹던 거야? 먹어요. 좋습니다. 이거 너무 빨리 먹어요. 와, 벌써 반이 없어졌어? 자, 내가 딱 떠줄게, 봐봐. 봐봐, 이제 딱 익었어, 익었어. 아, 너무 라면 지옥이다, 이거. 봐봐, 이제 딱 익었어, 익었어, 익었어. 혹시 라면부터 이게 세 명이 먹는 양이 맞아요? 아. 야, 이렇게 떴는데 끈질지라 화수분이야, 화수분. 와, 이건 언제,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자, 자, 자. 진짜 들어가네. 정말 장난 아니다.
어때요? 괜찮아요? 먹고 싶어요? 저 라면?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해산물 많이 넣을 때 조개 같은 거 넣을 때는 물을 좀 더 잡아야 되는데 근데 문어 같은 거 넣을 때는 물을 살짝 줄여야 돼요. 그뿐만 아니라 육질이 질겨져 가지고 맛이 없어 저렇게. 아 선생님 정확하시네. 네, 맞아요. 껌인 줄 알았어요. 씹어도 씹어도 넘어가지라고. 국물 좋아해? 저요? 다 좋아해요. 그러시겠죠?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야, 지금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. 지금 라면 한 개 다 들어온 것 같은데? 우와. 나한테 문어를 쏜다는 건 특별대우 맞네. 특별대우 맞다니까 진짜. 짠돌이 사장님이 문어 두 마리를. 새우도. 아, 먹어도 돼요? 아, 맛있게 드세요,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, 맛있어. 응, 간이 맞아. 묘하게 시원해. 해물라면 맛 확 나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어. 라면 광고 같다. 오. 슬로우 화면 아니죠? 네. 라면 집에서 뭐 해? 저 사람들 스카우트 안 하고. 그죠? 와. 아예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. 동호 원장님 근데 우겨내시네, 이렇게 와. 네. 안 끊어. 절대 끊지 않아. 안녕하세요. 끊어. 계속 리필. 동호 원장은 저 뺏길까봐 많이 담아요. 아 뭐야 이게 배터리야 뭐야 갑자기 아래만 보죠. 네. 진짜 대화 한 마디 대화 없어요. 그 템플 스테이 때 그 걸뱅이 모습 정말 많아. 아 맞아 직원이 여관장님한테 걸뱅이로 아 이게 된다니까. 아, 저녁 옷이 속도 떨어지는데요. 아, 저 떨어지죠. 네. 저도 한라면 하는데 비할 거. 저 그냥 밀어 넣잖아. 너 어떻게 이겨, 저거를. 아, 시원장이 진짜 웃기다. 아니, 욕심이 되게 많더라고. 와. 나 한 번도 안 쳐다봤어. 나 그래도 김치라도 넣잖아. 저녁 옷이 끊어 먹잖아, 저렇게. 나 끊죠. 저게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모습이에요. 아, 저게 뭐야? 난 라면이 저렇게 전투적으로 먹는 거 처음 봐. 저게 빨래 찜통 아니냐고, 저게. 저게 무슨 냄비가 저런 게 다 있어. 아, 저런 거 진짜. 좀 천천히 먹어요. 아니, 많이 먹고 빨리 먹어야 맛있어요. 우리 말은 듣고 있는 거예요? 괜찮아? 괜찮아. 와, 반 정도 먹었다. 반이 없어졌어. 응. 아까 저녁을. 못 먹어서 배고팠어요. 저 얘기를 나, 저기 계란 한 20개 먹고 하시는 얘기예요. 아. 동호 씨, 아, 솔직히 얘기해봐, 솔직히. 네. 지금 현재 배가 불러요, 안 불러요? 솔직히. 저 웃기지 말고. 진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더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 배 포만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. 한 40%. 40%? 40%? 이거 봐, 거의 다 먹었어. 계란 20개 먹었어. 내가 보기엔 지금 라면 한 3개 정도는 혼자 다 드셨거든요. 네. 3, 4개 정도 드신 것 같은데. 4개 넘게 먹은 것 같은데. 저희는 월급은 안 줘요. 밥만 먹이고. 설마 월급은 주겠죠? 아니, 월급 다 나오죠. 아이, 네, 나가고 싶다. 나가고 싶다. 아, 월급보다 바깥이 훨씬 나가죠? 네. 어마무시하겠어. 우리가 대화하는 틈을 잡아서. 아, 최종 씨 지금 젓가락 내려놨어요? 네, 난 너무 배불러. 저기 바닥이 보이더라니까. 야, 계속 끓이면서 저렇게 먹는구나. 와. 아니,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? 원래 뭐 가풍이에요? 아니면 무슨 뭐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? 아, 위기도 있었고 가풍보다는 군대 제대하고 거의 뭐 혼자 사회에 나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도 도움 없이 그냥 혼자 체육관 차려서 시작을 했어요. 어려워. 저 사진 누구야? 뭐야, 언제 치는 거야? 너무 얼굴이 똑같은 거 아니야? 뭐 하시던 장면이에요, 저게? 저 배우 한다고 스틸 사진 찍어가지고. 아,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어주신 거예요, 저거? 배우가 안 됐던 거예요?
저 사진 때문이 아닐 거예요. 이것저것 그냥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네. 사기도 당하고 좀 배신감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. 아니 근데 사기를 뭘 당했다는 거예요? 체육관을 이제 맡겨놨는데 한 5년 동안 뒤로 이제 빼돌렸더라고 공금을. 5년 동안? 네 몰랐었어 나. 완전 맡겼구나 믿고. 네 완전 신동생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친구를. 성경이 저기 아까워. 뭐 아까워? 우리 선풍기 돌아가도 네. 사람이 없는데 돌아가는 이런 거. 그게 아깝구나. 네, 그런 것들. 나 한번 이제 사람을 모시니까 저래 그런 게 몸에 배운 거야. 그게 몸에 뱄어요, 어제. 굳이 내가 요 정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 필요가 있나 하고.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저거 아끼를 또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뭡니까? 이제는 좀 한 군데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. 정말 좀 좋은 시설에 미국 같은 스타일인 거죠. 막 2만 원, 한 달에 2만 원 내고도 정말 24시간 아무 때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. 좀 저는 그런 체육관을 솔직히 촬영을 자기 건물이면 다 가능한 얘기. 예, 예. 왜냐면 제 건물이면 할 수가 있으니까. 그죠. 자기 건물이요. 예. 맞아요. 나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진짜 못 먹겠다. 네. 구역질. 진짜. 드세요. 진짜 구역질. 아, 진짜 너무 매운. 힘들더라고요. 새우 하나 들어갈려 힘들어. 어우, 새우. 큰일 나죠. 하긴, 계란도 세 개나 먹었잖아요. 배불러요? 배고파요? 또 챙겨서 새우 내지 뭐 더 그려. 우리 여섯 개 먹고 또 인간적으로 하나랑 딱 하나 먹었다. 9인분을 두 분이 드신 거야. 근데 내가 봤을 때 6인분 드셨어. 그러니까. 내가 봤거든? 응, 더 많이 먹었다. 6-3-1이야 지금. 내가 정확히 봤어. 모르겠어요. 돌려보세요. 옥상으로. 옥상으로 저 가입 신청서 하나 왔고. 가입 신청. 아, 가입 신청서 하나 왔고. 가입 신청서 하나 빨리 빨리 올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간단했으니까 이거 문제냐 이거. 아니 가면서 이거 뭐 얼마인지도 얘기를 해놓고 이거 월 3만 원 월 3만 원. 아, 이용 기간은 뭐야? 이용 기간은 이제 뭐 오늘부터 해서 1년 딱 끊으면 되니까. 1년을 끊으라고? 그러니까 3만 원인 거예요. 아 1년 단위로 끊어야. 그렇지 월 3만 원. 야 진짜. 그렇지 1년 해야지. 한 달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또 다니면 좋은 게 있어요. 뭐. 오늘 라면 이거 어땠어요? 옥상에서 먹는 거. 괜찮았죠. 중간중간 내가 라면에 이렇게 또 맛있게 또 끓여주고 해물라면 끓여주고 계란도 김치랑 지금 두 개 다 가입서를 갖고 온 거예요? 필라테스랑 헬스랑? 아니, 아니 하나만 취입구가 없다니까? 나갈 수가 없네 양쪽으로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 라면 먹고 너무 단순한데 와 전현무가 회원 가입을 하다니 가입을 했습니다 네. 이야 회원님이세요 잘했다 잘했어 아유 유령 회원이라고 그러죠 아 오케이 참 잘했어 장난 오기 전에 저건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? 네 여기서 이거 이만 사인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살짝 무섭더라고 저거 사진 아유 사진 있어? 아니죠 뭔 사진을 사진죽 사진죽 아 가르쳐까지 사진 하나 둘셋 아 저거 사진 찍은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